지난달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주재상사 대표와 한인사회 단체장들의 특별 간담회와 관련해 오늘부터 연속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먼저 대한항공과 외환신한은행 대표 3명이 올 한 해와 2014년 새해 계획에 대해 들려줬습니다. 강사겸 대한항공 토론토 지점장은 이민자 감소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에 영향을 미쳤으나 동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소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. 전체 그 항공기는 그 수요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5% 정도 많이 났습니다.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대한항공만 보면 그나마 아주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강 지점장은 이어 운항 일정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많은 이용을 부탁했습니다. 방기석 외환은행장은 32년의 오랜 역사를 발판으로 내년에도 동포 사회와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또 그 우리 동포들 그다음에 동포 자제분들 또 이렇게 고용을 좀 많이 창출을 해서 한인 사회에서도 또 역할을 할 수도 그렇게. 캐나다 외환은행은 현재 토론토 4곳에 지점이 있고 밴쿠버 3곳, 캘거리에 1개 지점이 있으며 올 한 해 힘든 상황에서도 소폭 성장했습니다. 캐나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성장 면에서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았는데 뭐 나름대로 그냥 작년에 하는 정도보다 조금 더 좀 약간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어 신한은행의 정창현 은행장은 2013년은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였다며 그동안 쌓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엔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월드온영 그 도로가에 이제 저희가 그 점포를 하나 더 이제 개점을 하게 됩니다. 대출을 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고 또 예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높은 금리로 예금을 예치를 할 수 있도록. 한인 사회와 같이 울고 웃는 이들 기업들 모두가 내년에 더 큰 성장을 기록해 더 많은 것을 더불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